자, 안녕하십니까. 팽자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산 로드 리뷰 좀 하려고 왔습니다. 이번에 장만한 로드는 국산 조고소에서 나온 로드고요. 조고소는 몬스터 코리아. 몬스터 코리아에서 나온 오페라 632L 때입니다. 설명으로는 타이라바 전용 로드고요. 대상 어종은 참돔, 한치, 갑오징어 이렇게 됩니다. 라이트 치기니까 예, 가능하겠죠. 한치도. 로드를 보자면 자, 파트 때 여기 되어 있고요. 여기가 몬스터 메이드 인 코리아. 몬스터 이니셜 들어가 있고 쪽으로 이렇게. 리시트 부분이고 이쪽에가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몬스터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몬스터 코리아에서 특허를 낸 웨이브 그립 해가지고 철수하고 세척 시에 이물질 안 남기고 냄새도 안 난다고 하네요. 한번 이거 출조한 후에 한번 씻어낸 로드인데 깨끗하고 한번 물로 대충 씻어내고 닦진 않았어요. 물로 씻어내니까 그런대로 깨끗하네요. 냄새도 안 나요. 지렁이 만지고 참돔하고 솜뱅이들 만졌던 손으로 계속했었는데 냄새도 안 나고 이쪽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노로드는 스파이럴 가이드고요. 보면 이렇게 회전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럴 가이드 요즘에 많이 채택을 하는데 라인 원킴이 돌아다 해가지고 힘체는 이 정도. 많이 회전해 L대다 보니까 전체 다 합치고 힘체를 보면 6대 4 힘체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출조 때는 연포하고 염월 프리미엄하고 로드를 같이 썼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조합이 가볍고 바다 익힘도 잘 되고 재원상으로 스펙은 대충 홈페이지하고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에 적혀 있는 게쭉 틀리더라고요. 총 길이는 190cm. 로드는 두 개로 되어 있고, 루어는 150g으로 되어 있는데, 스펙상으로는 150g인데, 30에서 150g까지 운영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루어는 선경은 0.7mm, 원경은 8.1mm. 로드 무게는 90g인데 홈페이지에서는 178g으로 나왔었어요. 이거 보고 뭔가 했는데 홈페이지도 틀리고 여기 스펙도 틀리고 실제 플레이는 제가 취자도 가서 썼을 때는 로드하고 연포 조합으로 썼을 때는 120에서 150 가지고 플레이를 했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무리도 없고, 로드에 무리도 없고, 고기 올릴 때 힘들지도 않았고. 제대로 입질 오고, 반전을 하면은 후킹까지는 제대로 이어졌어요. 이 로드 설명 특징이 그거거든요. 또 자동 후킹이 된다는 거. 노세 타입의 로드들은 다 그렇긴 하겠지만. 응? 왜 또? 자, 그럼 로드의 실제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고요.
있고, 예, 104g. 요거는 104g이 나오네요. 이쪽 케이스상에는 90g, 홈페이지상에는 178g. 허허, 틀리네. 다음은 원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경이 80, 8.0. 다음은 성경. 성경 0.8. 성경은 0.8이 나오네요. 0.8. 네. 케이스 쪽에 실스펙하고 거의 맞다고 보네요. 무게도 104g 정도면은, 실무게 104g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뭐, 무겁진 않은 편이고. 가격대는 10만원 후 중반? 예, 10만원 중반대고요. 리뷰로 해봤자, 자기 직접 쓰고, 자기 손에 맞으면 최고의 장비인 거죠. 누가 리뷰를 하든, 사놓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맞아서 계속 쓴 사람도 있고, 호불호가 다 갈리니까. 저는 이 로드 마음에 들었습니다. 몬스터 코리아 오페라 6321. 4월 중순에 다른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써보고. 우선은 이 로드는 계속 쓸것 같네요. 이제 알리 로드는 창고행이 되던가 아니면은 지인들한테 난무를 하던가. 나쁘지 않은 로드. 간단한 로드 리뷰 영상은 여기에다 맞추겠습니다. 이 로드 제대로 리뷰한 분들도 없고 사용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오페라 6321. 몬스터 코리아 다른 로드들 같은 경우는 몇개 있긴 한데 참돔으로 이 로드는 없어가지고 한번 구입해서 해봤습니다. 실제 테스트도 해봤고. 우선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테스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